그림 그리면은 뭐 돈 많은 거 아니야? 네가 좋아서 하면서 왜 그러냐고. 나도 삶인 거야. 예술가라는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이잖아요. 삶인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마 전에 그 개인전 갤러리 로얄에서 전시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룹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원래 서양화를 네. 졸업하셨다고. 이대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네. 중간쯤에 작업을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판화라는 거를 알게 돼서 작업을 하다가 대학원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때는 포토 에칭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했고 당시 새 문물이었던 뭐 디지털 프린트나 혹은 영상 같은 것까지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 판화로 넘어갔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졸업하고 나서도 페인팅을 계속 했는데요. 저희 때는 생면 추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생면 이렇게 칠하고 붓띄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게 재미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림 자체 풍을 바꾸기에는 어렵지만 매체를 바꾸면 그림을 바꾸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를 확 바꿔버린 거죠. 판화로 바꾸면서 그때 이제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진이 저한테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전까지 하던 생면추상의 어떤 그런 막연함과 비교돼서 저한테는 훨씬 더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구체적이고 그냥 명확하고 진실 뭐 밸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저한테는 그때 딱 좋았어요. 그 사진이라는 게. 근데 사진이 아니라 이제 사진을 이용한 판화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중간에 잠깐 이제 좀 터울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대학원 들어가는 게 좀 오래 걸렸다. 네,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었는지. 졸업하고 한 5년 정도는 페인팅 작업을 했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그 중간에도 계속 이제 시댁에서도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지 모르지만 시댁에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 제가 책이라도 보고 있거나 그러다 애가 물감이라도 집어먹으면 애미가 독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첫째 낳았을 때까지는 그러면서 했는데 둘째를 딱 낳아서 얘가 100일쯤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네네. 그 순간 나 이제 끝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작가로서는 네네 그래도 내가 김홍식인데 그래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날로 이제 막 가가지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나 1년 있다가 와서 전시한다 그렇게 해놔야 제가 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떤 그 뭐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게 나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96년부터 그러니까는 판화라는 걸 알아서 작업실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르익다가 학교를 들어간 게 99년에 시험을 쳐서 2000년부터 이제 2000학번으로 이제 다녔던 거죠. 아, 네. 네. 돌아보면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네. 네.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여성들한테는 특히나 많은 거를 그렇죠. 내놔야 되는 그런 거고 어린 아이가 이제 생기면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업하고 혼자 생각하고 네네네. 그걸 작업을 그런 시간들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더 둘이 되니까 더 필요한 시간들이 그렇죠. 많아지고 내 게 없다는 거, 내가 사라져 간다는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 가장 네, 네, 네. 베르테 모리조 제가 이 작업을 되게 좋아해요. 저걸 그린 사람이 여류화가 베르테 모리조인데 외젠 마네라고 에두아르드 마네의 막내 제수씨예요. 저 안에 있는 모델은 누구냐면 그 베르테의 언니 에드마예요. 아~ 에드마와 조카. 제가 이제 그때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 그 미술 교육을 잠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스터디하던 선생님들이랑 이건 뭘까? 애들이 제일 이쁠 때는 잠잘 때라고 보통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잠자는 행복한 순간에 저 엄마는 왜 저런 표정일까? 2% 모자란 경단녀의 슬픔이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니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독서하는 여인은 네. 그 자리는 워낙 그 목욕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르누아르랑 바꿔서 이 부인하고 저 부인이 꿈꾸는 게 저게 아닐까. 그러니까 독서한 여인의 어떤 자기 시간. 편안하기보다는 내 시간.
자기만의 네. 시간을 가꿀 수 있는 네. 책 하나 읽을 시간 없고 글 하나 쓸 시간이 없고 뭐 하나 멍 때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작가한테는 좀 되게 좀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힘든 거죠.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본 시선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허황된 시간이고 네가 지금 배불러서 그렇다. 네, 이렇게 맞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네. 그림 그리면은 뭐 돈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면서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네. 제일 싫어하는 말. 네가 좋아서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근데 그 얘기가 제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삶인 건 예술가라는 삶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이잖아요. 그쵸. 삶인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네. 어느 정도 네, 환갑 그렇죠. 우리 같은 호랑이띠로서 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여성 작가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계실 때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언니가 저희 롤모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언니가 계셔서 저희가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요즘 안 온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70명 들어갔는데 얼마 없어요. 저희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친구 그때 얼마 없고 동기들이 지금 네네 작업하는... 얼마 거의 없고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몰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애들은 10년 두고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걸 40살 때 들었어요. 그 얘기를 50대인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을 때 주위에 많이 없지 그러셔서 네 그때 50까지만 버텨봐봐. 그러면 더 없어. 그리고 너 혼자 있을 수 있다. 남자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없어지지만 맞아요. 네. 여자 작가분들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저는 그래요. 조금 기다려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만큼 쌓아놓은 너의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작가로서 이제 작품을 팔고 그걸로 뭐 작품을 제외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시기는 2013년이었어요. 그 시작된 시기가 그 시기가 뭔지 아세요? 저희 막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예요. 아 이제는 그 얘를 이제 그때 저희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는데 시어머니 말 수고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전까지는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게 이제 여성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해지기 때문에 작업에도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냐면 안 하진 않았거든요. 머리로부터 이제 온 몸이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100%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된 거죠. 진정한 전업작가가 돼버린. 그렇죠. 그게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 이해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전업작가를 딱 했을 때 그 끈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실 예전에 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심리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끊는 순간 뭐냐면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오직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받기까지가 되게 인정받기까지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선생님이 버텼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역으로 네.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자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서 이제 계속 네, 밀어주고 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원래 그 그림을 언제부터 그러면 하시려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고를 가고 싶었는데 군이셨던 저희 아버님이 아, 또 그러면 엄청 네네, 또 싫어하시고 네. 그러니까 애들 다 망친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인문계 가라 네 인문계를 갔죠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이 됐는데 도저히 뭐 다른 거가 별로 재미없고 나는 그것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 나는 그림 그리고 싶다. 실은 늦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림 그린 거에 대한 자신은 지금도 없어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 너무 잘 그리시는데 저는 그런 묘사력 이런 게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진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게 네. 네네네. 내가 뭔가 생각 구상이 있었는데 그쵸. 이게 딱 너무 좋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좀 간지러운 부분을 그쵸, 간지러운 부분이에요. 긁을 수 있고 네네네.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태생이 서양화라 판화라는 거를 그냥 판화라는 붓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판화로 할 뿐이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소스들이라고 하죠. 그 소스들이 많아지면 결국 음식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새로운 소스가 또 나오면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어떤 그 한마디로 하자면 그 헤럴드 제만이라는 사람이 쓴 When Attitude Become Form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attitude가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form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그 프로세스나 어떤 생각들, 재료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작업이 된다. 그래서 통합된 미디움이라고 제가 썼어요. 어떤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 위에 쌓아가고 곡의 전체가 어떤 그 작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보면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 많이 이제 좀 저는 들어와요. 작가님한테 그 프레임은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프레임이 미술관 작업을 제가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루브르를 갔을 때 어떤 그런 충격 같은 거가 거기에서 들어왔을 때 의문이 생긴 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나도 그렇고 뭘까, 루브르가 준 어떤 걸까, 상징성. 뭐, 상징성일까, 아니면 다비치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놓여진 틀 혹은 좌대 혹은 제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사회적인 들고 사회적인 어떤 네네네. 그런 네네네. 우리가 치워주는 코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금빛 액자 아닐까 의미를 준 거죠. 그건 이제 우리 엄마 때문일 때인데 저희 엄마가 그림을 좋아하셨고 덕수궁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림을 어릴 때부터? 네네 네, 그 어머니 영향이 좀 크셨나요? 어머니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엄마가 무슨 얘기 하시면 그러거든요. 예, 그거 금칠했더니 왜 이렇게 비싸게 구니? 뭐 이런 식의 우리 엄마의 농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거를 딱 한 거죠. 맞아, 엄마 말대로 금칠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빛을 해보자. 그래서 금빛 액자를 만들어서 넣었고 그런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싶어서 밖에까지 꺼내낸 게 블링블링한 그 프레임들이죠. 네, 그 프레임도 있지만 이걸로 찍는 어떤 그런 사진계 프레임도 있고 보여지는 건 그 금빛 프레임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장되어 있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의미. 아, 작가로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화두를 계속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네. 저렇게 사진 찍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거 찍었어 하는 그런 행태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화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치유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게 그냥 소비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술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와서 그런지 앞으로의 어떤 작업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는 뭐랄까 조금 다리를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 시리즈 중에서 서양이 약간 중심이었다면 제가 2015년부터 시작한 그 한국 시리즈 중에서 2018년에 했던 그 치화평 세종과 음악에 관한 그거를 실로관에 있던 어떤 그림들을 끄집어내고 그 장소에서 계속 변화나가는 거. 처음에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진을 제가 찍어서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서울클럽이라는 곳에 제 작업 두 개를 걸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장소성이고 역사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이 고종이 지었다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고종 초상화가 걸려있던 장소에 개가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예. 세종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생각이 고종 때에 와서 다 같이 화평하게 지내자는 걸 이어지고 또 그다음 걸 그걸 제가 기록화처럼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끈이 저는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또 발을 한날 이렇게 담그고 있다는 거에서 그러니까는 동시대성까지도 끌어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네. 과거와 네, 현재가 같이 그렇죠. 공존하는 그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 치화평 위로를 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렌티큘러 작업도 그래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것들. 현 시대가 좀 예술가들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또 작가로서 그런 사명감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지금 우리의 동시대 작가일까?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떻게? 아, 네. 결국 올 질문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칸딘스키가 한 말이거든요. 네. 올드할 수 있지만 예술가란 세상이라는 것을 예각의 끝에 서서 조금씩 어렵게 한 발짝씩 가는 게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얘기가 금과 옥조로 삼는 얘기이긴 해요. 그런 역할을 비록 이제 정말 소소하지만 그 중에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가는 게 예술가
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한테 예술이란? 그럼 예술이란? 저한테는 살아가는 방법이긴 해요. 나의 삶의 방법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아요. 하나라는 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는 태생부터 나누는 재료였어요. 처음 시작한 게 그 목판을 해서 책을 못 가지는 사람들을 나눴고 그림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파서 또 그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되게 매력 있는 재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전 처음에 하나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봤는데 상당히 따뜻한 예술이네요. 오늘 너무 파나 예찬론을 편 것 같긴 하지만 뭐 여하튼 뭐 예 네. 제가 쓰는 재료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당연히 그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네. 네. 오늘 파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됐고 다음 또 전시 또 제가 기회 되면 네. 또 찾아뵙고 꼭 오세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